안녕하십니까. 서원 BPAB 김기주입니다. 오늘은 CP이라고 하는 CRE에서도 전파를 잘하는 타입의 다재 내성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. 아시다시피 CRE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소개한 영상이 있긴 한데요. 이제 우리나라에서 카바페놈이라고 하는 반코마이신 그리고 4세대 세파와 함께 가장 강력한 항생제 중 하나이고요. 이 균에 대한 내성을 가지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이걸 치료할 만한 항생제가 이제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거의 대학병원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. 대학병원에서도 거의 치료할 수 있는 약은 한두 가지인데 이것도 치료에 높지는 않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수밖에 없고요. 그러다 보니까 CRE 자체가 있다 하더라도 병원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고 전파 안 되도록 조심할 수밖에 없고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CRE가 확진이 되시게 되면은 이제 그 담당 주치의는 CPE 검사를 같이 나가도록 되어 있거든요. 이 CPE가 양성이 되신 경우가 드물게 있는데 이게 양성이 나오시게 되면은 이제 쉽게 말하자면 CRE가 일반적인 CRE 균 같은 경우에는 탄핵 전파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. 뭐 원래 CRE에 있었던 균이라든가 소변 등 대변 이런 것들 묻어서 직접 전파되는 경우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. CPE라는 게 양성이 나오는 CRE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전파가 상대적으로 대단히 쉽습니다. 그래서 타인의 전파가 되게 되면 그만큼 슈퍼박테리아인과 CRE가 더 많이 전파가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특히나 잘 관리를 해야 하고 일반적인 감염 관리 가이드라인상 반드시 1인실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고요. 물론 CPE가 양성이라고 해서 이게 더더욱 위험하게 환자분에게 악성이 높다거나 위험하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. 단지 전파가 잘 되는 타입이어서 타인이 잘 전파가 되고 이걸 통해서 더 많은 환자분들이 다재 내성균을 갖게 되면은 더더욱 추후에 그분들이 열이 나거나 아니면 항생제 치료를 요할 때 또한 이게 너무 많아지면 결국에는 이 균 자체가 결국에는 그 병원균 즉 이걸로 인해서 폐렴, 폐혈증 유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최대한 퍼지는 걸 억제하는 게 중요한 개념이어서 즉 감염 관리를 위해서 1인실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. 결국에는 CP 환자는 반드시 1인실을 쓰도록 일반적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다 보니 좀 1인실이 있는 병원에서 입원하시는 게 중요하고요. 또 아무래도 병원 입장에서는 물론 사전 보호를 통해서 충분히 격리하겠지만 간병사든 의료인을 통해서든 어쨌건 타인을 통한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도 사실은 좀 조심할 수밖에 없고 이게 만약에 대규모 전파를 하게 되면 또한 다른 환자분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조심스럽고 조금 부담스러운 환자분이 사실입니다.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더 좋은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